저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온 성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온 성경이 그리스도가 어떤 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거할 장막이 되는지, 그래서 생명과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내가 교회로 건축이 된 사람이라면은 이 그노시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교회의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서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격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노시스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혼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난 정말 안심이 되고 다행인 것은 깨닫는 것도 연단받은 인생으로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머리가 영탁하든지 뭔가 하여튼 어떤 걸 보고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모든 걸다 한다는 듯이 마치 뭐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식이 형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야, 나는 정말 어둠이구나. 그 작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정말 자기보다도 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정말 형편없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고 뭔가를 이렇게 그 이제, 봤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이게 그 깨닫게 되잖아요. 그 깨닫는 것도 참 우리가 그 영식이 형제를 그 보듯이 그 생명이 이렇게 그 자라온 것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자라온 것이죠. 영식이 형제나 우리나 뭐 그게 뭐 도토리 키재기로 그게 그거니까 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연단받은 인생으로서 뭘 깨닫고 그 생명, 야,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게 어떤 생명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빛이다. 빛이 어둠에 와서 빛이 돼.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런 사람으로 요한은 그 우리의 그 구원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으로 계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 나서기 뭐그 아까 그 이제 야고보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받는 것이죠. 영식이 형제도 정말 교회 형제들한테 많이 손가락질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맞서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연단으로 다 받고 이 생명이 이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괜히 그 생명이 주님의 그 몸으로 건축되는 게 아니죠. 맞서지 않는 사람. 왜 맞서지 않는가? 맞설 필요가 없는 사람. 모르고 속으면 바보지만은 알고 속을 땐다 이유가 있어서 알고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식이 형제는 정말 할아버지 그 신앙을 정말 제대로 잘 받은 것 같아. 우리 교회 그 말씀이 그 덧입혀져 갖고 그 기본적인 신앙도 참 좋은 데다가 우리 교회 또 말씀이 이렇게 그 덧입혀져 갖고 그 생명으로 그리고 또그 생명이 교회 형제들과 이렇게 건축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연단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이었고, 내가 지금 형제가 없으면 안 되는 그 교회로 건축된 사람이라면은 그노시스와 같은 그런 논쟁의 휘말릴 필요가 없죠. 괜히 뭐 섣불리 뭘 보고 깨닫고 위에서 내려다보시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식이 형제는 정말 나는 아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얘기한다. 다 자기만큼 자기 아는 것만 확실히 얘기해. 모르는 것은 뭐 주님에게 기도하고 또 주님이 자기 때 차면은 또 기다리고. 야, 그러니까 영식이 형제는 정말 나하고 달라.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영식 형제를 많이 송사하고 많이 했지만은 영식 형제는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뭐 맞서질 않았어. 내가 영식 형제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는지 몰라요. 내가 핀잔 주고 뭐 하고 옛날 그래도 뭐 창세기라니 뭐 랍시고 그때는 어떤 그뭐 기운이 있던 거죠. 있었죠. 그래서 그 뭔가 아직 그 뭐야 그 종교성이 이렇게 벗겨지지 않은 어떤 것들 막 우리가 지적질하고 심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영식 형제를 한 번도 맞서지 않았어요. 그런 영식의 형제의 인격에 내 무릎이 꿇어진 거예요. 영식 형제가 나하고 같이 맞섰다라면 내가 영식 형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어요? 내가 영식 형제를 존경하겠어요? 맞서지 않는 사람 그 안에 정말 야,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 모자르더라도 작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에 주신 그 모든 것이라고 그를 여기고 그것으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걸 가지고 온뭐 하여튼 뭐 하여튼 뭐 많은 데를 돌아다니잖아요. 영식 형제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그런 영식 형제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식 형제가 실제가 있는 사람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항목을 그렇게 인생으로 연단받으면서 그 연단이 다 자기의 그 육신이 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듯이.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빛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그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에 대해서, 야, 그러니까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땅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거처로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영식 형제가 증거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걸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렇게 딱 있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영식 형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야, 그러니까 영식 형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정말 그 많은 보상을 가지고 맞서지 않는 그래서 정말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족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요한복음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영식의 형제, 하여튼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주님을 그렇게 그 증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생명 주는 영으로 생명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장막이 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건축이잖아요. 그건 놀라운 건축이죠. 우리가 아는 건축이 아니죠. 그 인격의 건축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영식 형제가 그런 깊은 그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그 자기를 다뤄서 정말 그렇게 생명과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증거하는 요한처럼 영식 형제가 그렇게 그 서론을 그렇게 풀어가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영식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영식 형제로 조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이죠.
어떤 형제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것처럼 복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달은 걸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게 이렇게 그막 균형 잡힌 그런 인격이 그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걸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뛰어난데 삶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니까 우리가 뒤돌아서서는 뭔가 아쉬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식 형제는 정말 균형이 딱 잡힌 인격으로 이렇게 그 보이니까 정말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아멘.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형제, 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그 분배된 생명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 건축이 되는지, 오늘 뭐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영식이 형제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 영식이 형제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한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하여튼 우리에게 늘 혼란한 시기에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정말 하나님이 조성한 그런 인격이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균형 잡힌 인격으로 하나님의 격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통제해 간다는 것, 그걸 다 지배하고 정복해 간다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볼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랍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한 가지씩 다 이렇게 뭐 결핍이 꼼짝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교회로 지금 건축돼 가고 있으니까 야, 난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는 정말 시제를 쫓아서 정말 아름다운 그 열매를 그 교회 공급하는 이런 그 형제들이 생명수 과일이 늘쭉그 끊이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져 왔잖아요. 요새 정말 선화가 우리에게 생명 과일로, 생명수 옆에서, 생명강가 옆에서 생명 과일로 이렇게 맛있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얘기해 주니까 그것도 정말 신선하고 아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멘. 우리 형제들 뭐다뭐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정말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지 난 그런 형제들이 정말 귀해요. 뭐 깨닫고 뭐 교리적이고 뭐 이렇게 도통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형제들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가는 이런 영식 형제. 정말 맞서지 않는 영식이 형제한테 내가 정말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서 그게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여튼 화답간증을 하게 됩니다. 아멘. 너무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죠.